몸 상태를, 피지컬을 좀 만들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몬스터리나 혹은 뭐 핫식스 같은 거를 항상 마시는, 박카스나 이런 거 항상 마시는 건안 좋지만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수업 전에 괜찮죠. 제가 저번 이천수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천수 선수 그때 그 시미즈에서 일본에서 뛸때 몬스터리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음료수 그 자기 선수들이 그거 먹고 뛰더라는 거죠. 카페인이 높다 보니까 함량이 어쨌든 집중이 확 되더라 축구할 때 그죠? 그래서 수업 들을 때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쵸? 좀 강한 카페이나 혹은 뭐 바카스나 이 정도 뭐 나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그 그룹 수업할 때는 조금 커피 좀 마시는 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피지컬이 안 되니까 피지컬을 맞춰주는 거죠. 참고로 그 제가 몬스터리라는 음료수를 처음 본게 이거 미국 처음 갔을 때. 거짓말하면 미국 애들이 한 요만한 몬스터를 그 키가 요만한 몬스터를 매일 하나씩 먹더라고 진짜로 미국 남자애들이. 그때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몬스터리아 주식이 20만 배 오른 거 알아요? 20만 배? 처음 가격이 20만 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 원치 사면 지금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하죠? 뭐 알면 뭐해. 이제 그때 샀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지금 주가 폭락 났어요, 여러분. 알죠? 오늘. 나스닥이 폭락이 나는 바람에 우리 한국 증권도 지금 완전 오늘 완전 개박살이 났거든요. 주식이. 주식 1도 안 하는데 저는 주식할 돈도 없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난참 다행이다, 오히려. 그쵸? 나는 항상 그, 내 머리에다 투자했습니다. 주식할 돈도 없으니까. 항상 내 머리에다 투자했고, 강의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 monthly income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투자할 수 있겠죠? 투자할 수 있는데요. 머리에 투자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상품이나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내가 봤을 땐 멍청한 짓 같아. 머리에 투자가 일단 되고, 그거 다음에 투자하는 건 나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머리에 이미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머리 쪽으로 그렇게 뭐또 투자할 게 많이 없고, 돈은 근데 잉여 돈이 많다. 당연히 투자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머리에 투자가 안 되는 상태에서 주식을 계속 본다든지, 지금 코인도 개박살 난거 알죠, 여러분? 이더리움 뭐다 박살 났어요, 지금. 근데 머리에 투자가 안된 상태에서 코인 창을 계속 본다든지, 이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니까,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냥 주식창도 그렇고 코인창도 그렇고 보지 마세요. 투자도 하지 마시고.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 ETF 같은 거 넣어놓고, 워런 버핏 창 얘기하잖아요, 그지? 첫 번째 가장 그 귀한 투자, 그리고 가장 패배를 할수 없는 투자는 바로 너희들 뇌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지? 첫 번째 투자는. 자기 개발. 뭐 외국어 배운달지, 공부를 한달지, 뭐 학교를 간달지. 두 번째. 그러고도 돈이 나오면 뭐 해라? ETF나 뭐 이런 걸 넣어라. 그지? S&P 500 추종하는 뭐, 인덱스 펀드나 넣어라.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의 유산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상속받은 나의 유산은 그냥 무지로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다. 그렇죠? 결국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이런 투자하는 게 가장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죠? 폭락이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머리에 투자하는 건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 알겠죠? 절대 배반하지 않으니까 이 공부는.